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혀가드 특집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렇게 입이, 입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기도가 이렇게 확보가 잘 돼서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우면 이렇게 살짝 턱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꽉 물고 있지 않은 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기도는 확보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누웠을 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코를 골지 않잖아요. 그럼 왜 잠에 들면 코를 고냐? 그걸 한번 봐야겠죠. 자, 잠을 잘 때 혀가 이렇게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이렇게 막힙니다. 여기 보시면 기도가 막히죠, 이렇게. 그래서 숨소리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막혔다가 열리면서, 그러니까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겠죠. 소리도 시끄럽고. 어쨌건 지금 보면, 자, 턱이 떨어지고 혀가 떨어지면서 꽉 막히는 거,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양압기는 코에다가 딱 공기를 불어넣어서 여기를 입을 밀봉하고 이 공기 압으로 여기를 꽉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압기를 쓰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국제 수면건강박람회를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수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들 오셔서 저희 부스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압기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그럼 양압기 원리가 이렇게 막힌 거를 공기 압으로 여기를 벌려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혀를 밀어내기 위해서 공기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압기의 대안으로 이런 바이오가드를 만들었고, 바이오가드의 원리는 혀가 늘어지고 턱이 늘어져서 기도가 막힌 거를 턱을 앞으로 당겨줘서 기도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바이오가드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턱을 당겨서 기도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혀가 더 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강에 비해서 혀가 되게 두껍고 크고 길고, 이런 분들은 턱을 당기는 거에 비해서 뒤로 넘어가는 양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혀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혀가 이렇게 늘어져서 기도가 막혔습니다. 기도가 닿잖아요. 혀하고 기도 끝하고 다 버렸어요.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겨서 기도를 확보해 줬어요. 근데 혀가 더 내려가 버려요. 그럼 턱을 더 당겨야 돼요? 혀가 더 내려가요. 그러면 턱을 하염없이 당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턱이 너무 앞으로 내밀어지면 턱관절이나 치아의 압박감이 되게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턱을 많이 내미는 것은 지양하고 혀를 잡아야 된다 라고 해서 혀를 이렇게 장치에 껴서 혀를 뒤에서 딱 걸어서 뒤로 못 가게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게 된 것이죠. 이걸 보시다시피 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혀를 잡는 방법이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 사람의 구강 형태, 혀의 형태, 기도의 형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분과 요 분은 똑같이 혀가드를 하는데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이분은 아주 날렵한 형태의 혀가드. 이 부분만 잡아주기를 원했어요. 넓게 해줘도 봤는데 넓게 하니까 이물감이 더 세대요. 근데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넓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야 안정감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더 깊게 넣어도 그래야 나는 제대로 잡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깊으면 더 힘들어요. 이 정도만 여기서만 살짝 잡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생긴 구조와
형태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야말로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처럼 이런 혀 가드를 써야 될 정도의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대부분은 이런 턱만 컨트롤해도 양악기 못지않은 효과를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워낙 이 잘못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 턱 정도 땡겨서 무슨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어떤 병원 가면은 그런 거는 경증이나 단순 코골이에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턱을 당겨서 하는 구강장치에 대한 신뢰도,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0년을 이 일을 해왔잖아요. 장치를 꼈다고 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턱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효과는 전혀 달라지고요. 어떤 방법으로 턱을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 쓸 수도 있고 불편해도 못 쓸 수도 있고요.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가드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약기를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을 저는 도저히 약기 못 쓰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거죠. 근데 요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혀 가드를 부착함으로써 양압기가 추구하는 공기 압으로 기도를 넓혀주는, 즉 혀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이 혀를 밀어내는 거와 혀를 잡아줌으로써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결국은 같다는 거죠. 양압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사용하면서도 힘들어하십니다. 양압기를 대체할 수도 있고 양압기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게 이 구강장치입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쓰시면서 고민하신 분들은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바이오 슬립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유심히 많이 보시고 그래 너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보고 서로 이게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